반갑습니다. 다른애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남해 창선에 있는 광천항에 왔습니다. 반갑고. 광천항에 왔는데 여기가 여기 화장실도 있고 방파제도 넓고 낚시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와서 이제 한참 더울 때 와서 드론도 찍고 그리고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낚시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갔죠. 네,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또 고기 엽기로 유명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뭐 한번 해가지고 좀 못 잡은 건 어쩔 수 없고 한번 더 시도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또 제가 한번 올려드리려고 제가 다시 오늘 도전하러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고기 잡아보신 분 아니면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아시면 혹시 제가 못 잡거든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가 지금 여기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약간 뭐 오기도 생기고 오늘은 뭐라도 낚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는 아이고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냄새가 쓰레기를 이렇게 크리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동네 분들 싫어하거든요. 채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낚싯대는 1호대 썼습니다. 1호대 썼고요. 릴은 2500번 릴 썼고 원줄은 플로팅 2.5호고요. 그리고 찌는 막대찌 썼습니다. 막대 1호찌 썼고요. 그리고 수중찌 1호 목줄은 카본 1.5호 비봉돌하는 물리고 데크를 썼습니다. 수심이 전방 한 10m부터 해가지고 4.5에서 5m 계속 쭉 나간 수심이라서 수심은 한 4.5m 정도 맞추고요. 뭐 조금씩 입질하는 거 봐가지고 수심은 조절할 생각입니다. 이 뭐 감성도 같은 거 넣어도 되는데 숭어 같은 것도 넣어보려고 막대찌를 썼습니다. 이게 숭어는 이제 찌를 들어 올리는 입질을 많이 하는데 구멍찌 가지고는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찌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고기가 대박. 뭔데? 우와. 깜짝깜짝 해가지고 견제했는데 일단 여러분 바닥에 망둥어 있으니까 원투 낚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망둥어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대박이다. 세 번 만에 첫 수네. 왔어. 그렇게. 와, 왔다. 대박. 있구나. 와, 산까지 갔어. 아침에 들어왔네. 아이고. 아, 힘드네요.
광천하게 고기 없는 줄 알았는데 네, 감성동 작지만 써 있습니다. 바로 보내줄게요. 아, 세 번 만에. 그럼. 그날에는 좀 상황이 다르네. 날씨가. 어, 그때는 너무 더웠고. 오늘은 물색도 좋거든, 지금 보면. 수심은 얕아도 물색이 탁하게 되게 좋아. 고소보다 그래도 오 얘 좀 된다 사이즈. 어. 자, 가라. 어디서 무엇 할지 안 궁금해. 왜 이렇게 관심 없어? 네 마음 말해줄래? 지금은 어디 있을지 다른 누굴 만날지 찾아올래.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만 잡자. 사이 좋네. 그만 잡자.
네, 여러분 제가 광천항에 지금 세 번째 와서 낚시를 해봤는데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뭐 작지만 요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그 요런 애들을 많이 있고 또 요런 애 잡다 보면 또 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요 광천항의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보통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물색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탁하게 적조는 아니고 되게 탁하면 물고기들이 경계심 없이 수심이 얕아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런 거는 이제 잡아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놔주시고 또 재밌고 깨끗하게 낚시하다가 돌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라 핸드폰.